네,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맨유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더빙에는 골TV의 혁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경질 더비라고 불릴만 만큼 양팀의 분위기 현재 좋지가 않은데요. 또 좀 극단적인 팬들은 시중 양팀의 오늘 경기의 패배로 인해서 좀 팀 분위기가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팬들도 있을 수 있는 이른바 경질 더비. 네, 지난 맨유는 라이벌 리버풀에게 0-5로 패배하면서 좀 팀 분위기 많이 처졌고요. 토트넘도 로테이션을 가져가긴 했지만 이제 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카라바오컵에서 번리를 잡으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좀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양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면서 또 팬들의 관심과 이목이 조금은 다른 면에서 집중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 로리스 골키퍼, 에베네슨 로얄,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 셀 레글론, 호이에베르, 올리버 스키, 판디 운돈벨레, 루카스 모라,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섭니다. 역시나 4-3-3으로 나서는 토트넘, 오늘 경기에 조금 반전이 필요하고 좀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에 맞서는 맨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다비드 데이아 골키퍼, 완비사카, 라파엘 바란, 해리 맥와이어, 루크쇼, 맥토미니, 프레드, 그린우드, 페르난데스, 래시포드, 그리고 호날두 선수가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바란이 바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또 좀 그만큼 솔샤르 감독이 좀 수비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는 좀 바란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계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를 비춰주는 것만큼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이 오늘 경기에 큰 변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우상으로 삼았던 또 호날두 선수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팬들도 이 경기에 많이 집중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양팀의 맞대결 두 팀 다 승점 3점이 간절할 것 같은데요. 네, 주심 헬스들과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쪽이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그리고 호날두 선수의 맞대결로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오늘의 경기 그린우드가 안쪽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개인기를 보내면서 뒤쪽으로 연결 슈팅 막아내는 위그 로리스 골키퍼 그린우드 선수가 오른쪽에서 좀 화려하게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페르난데스의 슈팅까지 이어갔지만 역시나 위그 로리스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왼쪽의 호날두 마음껏 개인기를 부려봅니다만 끌어내는 토트넘 이번에는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해리 케인에게 토트넘의 공격 이번에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 손흥민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한번 접으면서 완비스커와의 맞대결 손흥민 공간을 바라보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완비사카 그리고 역습을 이어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호날두 선수 이번에 피파 20에서는 또 호날두 선수의 뛰는 모습들 추진력을 가하는 모습까지 잘 구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서 큰 재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왼쪽에서 호날두 박스 안쪽까지 개인기를 부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날두 붙여줍니다. 헤딩 아직 볼 살아있고요. 끌어내는 토트넘 손흥민에게 연결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들을 모으면서 볼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중간에 끊어냈고요. 해리 케인 수비 등지면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둔벨레 제치면서 은둔벨레 슈팅 들어갔습니다. 전반 37분 선취골을 가져가는 토트넘 그 주인공은 은둔벨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은돈벨레 선수에 대한 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골은 은돈벨레가 아닌 역시 금돈벨레입니다. 은돈벨레가 마르셀 턴으로 수비를 제끼고 그리고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하면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경기 선취점을 기록하는 은돈벨레 그리고 또 중계 카메라가 솔샤르 감독을 비춰주고 있는데 또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FIFA 22의 디테일에 칭찬합니다.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의 승점 3점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전반 막판에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 손흥민 볼을 끝까지 소유하면서 안쪽으로 연결 해리 케인이 붙여줍니다. 모라의 슈팅! 빗나갑니다! 전반 막판에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모라 선수의 슈팅과 함께 전반전 종료 미스를 올렸습니다. 은둔벨레 선수 골로 1-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오늘 조금 선취골을 먼저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지난 카라바오컵에 승리했던 기운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노스웨스 더비의 패배를 조금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왼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한 골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경기적으로 좀 여유를 갖게 된 토트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공간을 만들면서 개인기를 부리면서 앞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비스카의 맞대결 다시 한번 뚫어내지 못했고요. 역습을 이어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린우드 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소득 없이 마친 공격 주고받으면서 그러다가 왼쪽으로 연결 호날두 개인기를 부리면서 래시포드에게 안쪽으로 접수는 그 슈팅 막아내는 위고로리스 골키퍼입니다. 빠르게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그린우드 선수가 들어가면서 왼발로 강하게 밀어넣었지만 위고로리스 골키퍼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솔샤르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 그리고 환호하는 토트넘의 홈팬들입니다. 역시나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토트넘에 기여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루크쇼 여기서 교체 선수를 활용합니다. 올리버 스킵 선수가 나오고 로세스 선수가 투입됩니다. 누누 감독이 리드하고 있는 그런 현지의 상황에서 계속 수비적인 교체를 가져갔던 전 경기와는 달리 오늘은 좀 공격적인 교체를 운영을 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병합과정 걷어낸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 진영 쪽으로 넘어왔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붙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헤르난데스 이제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래시포드 공간을 만들면서 개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래시포드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맥토미니! 오늘 경기 원점으로 만드는 맥토미니의 골! 그리고 맥토미니가 골을 넣자마자 솔샤르 감독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마치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듯이 뭐 또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골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토미니 선수가 공간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강력하게 골을 이어갔고요. 이 슈팅은 골대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골대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 피파 20의 디테일 칭찬합니다. 네. 맥토미니 선수의 골로 1대1 양팀 균형을 맞췄습니다. 교체 선수를 투입하자마자 10분만에 골을 허용했던 토트넘. 과연 로셀스 선수의 경기 운영, 투입 후에 경기 운영이 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골을 일으켰던 은돈벨레 선수가 나오고 델리알리 선수가 투입됩니다. 지난 경기 카라바오컵에서 명단 제외가 됐던 알리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됐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본인의 능력이 좀 남은 시간에 보여줘야 할 텐데요. 해리케인이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공간을 만든 슈팅! 하지만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호날두 선수가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볼을 트래핑 되고 떨어지는 것을 바로 논스톱으로 연결했지만 에릭 다이어 선수 발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린우드 선수가 나오고 제이드 산초 선수가 투입됩니다. 산초 선수는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고 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일부 팬들은 또 0골, 0도움, 7경기에서 뭐 007이라는 또 얘기가 들고 있는 만큼 산초 조금 부진한데 오늘 경기를 통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붙여줍니다. 하지만 로리스 골키퍼가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까지 10분 내외로 남아있는 오늘의 경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양팀 승점 3점과 1점에 달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알리 붙여주는데요. 하지만 해리케인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역습으로 이어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제이드 산초. 산초 볼을 끌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산초 한번 접으면서 끝까지 에메르손이 막아서고 있고요. 넘지 못했던 산초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막판에 맥토미 선수가 나오고 마티치 선수가 투입되면서 솔샤르 감독이 오늘 경기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을 기록했던 맥토미니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원정팬.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해리케인 모우라에게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추가 시간은 거의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 보는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맨유의 맞대결 양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